8년도 임업직 문제 보시면, 자, 조경사에서는 시대별 조경사. 그러니까 임업직 문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내용을 좀다 알아야지 풀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이탈리아의 이제 16세기 때 노당 건축식 정원의 대표적인 작품, 뭐 프랑스 17세기 때 대표적인 작품들, 그리고 조경가들, 그 다음에 영국의 여기 17세기, 여기 18세기죠. 18세기 때 자연풍경식 정원의 대표적인 조경가들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그 한국, 중국, 일본 정원 문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 또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부분들을 다 흐름들을 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계획에서는 도시 열사만 현상 완화하는 방법이나 오픈 스페이스의 효용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식생조사 같은 거할때 피도가 나오거든요. 얼마만큼 대상지를 커버하고 있냐, 덮고 있냐라는 것들, 피도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관 조사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숫자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관은 조사 분석 같은 경우도 이거는 딱 이것도 정리된 내용이고 문제 내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나중에 나올 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태 관련 내용, 그러니까 내용인데, 생태계 서비스 하면, 공급,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문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지 계획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국가 도시공원과 그 다음에 조경 기준에 관련된 것들. 임업직에서는 조경 기준에 관련된 것들은 매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재에서는 옥상 녹화 시스템.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니까 일단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뭐를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냥 딱 생각해도 우리가 방수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수목이 들어가니까 또 뿌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방근 처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배수가 물이 잘 이제 스며들 수 있도록, 자, 여기에 우리 화분에다가 밑에 이렇게 큰 자갈 같은 것들, 입자가 큰, 이렇게 골재 같은 것들 까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배수용으로 입자가 큰 종류들,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또 흙과 일반적인 흙이 눈에, 위에는 흙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흙이, 이런 이제 위에서 물을 주고 남은 물이 흘러나올 때 흙입자하고 같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직포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토목섬유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로 한번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주는데, 옥상은 특히 주의할 게 하중이 가장 문제죠. 그 무게가 많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흙이 아니라 경량토 같은 것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소성한 흙을 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그 시스템 기반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양 수분에 관련해서는 토양 입자하고 물 분자하고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거든요. 이 힘이 너무 강하면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화합수, 흡습수, 흡습수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거고. 자, 토양 입자하고 토양 입자, 이렇게 흡습수 사이에, 요렇게, 이제 사이에 있는, 자, 요런 물들을 뭐 모관수, 모세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분들을 뭐 수목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수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 상태의 토양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식재를 할때 기능별, 식재 기능이라고 본다면 뭐 녹음, 방화, 방품 이런 것들이겠죠. 방음과 관련된 뭐 이것에 대한 수목의 특징을 이제
뭐 배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식재가 크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식재. 네. 뭐 세부적으로는 더 많이 있는데 하고 이제 요거는 주행 기능하고 크게 두 개로 분류하자면 사고 방지 기능하고 주행 기능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또 세부적인 식재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시공에서는 수목 이식할 때 이제 뿌리분의 형태. 자, 수목 이식할 때 뿌리분 뭐 보통 분이냐 아니면 뿌리가 깊게 분포하면 심근성, 뿌리가 얇고 넓게 분포하면 천근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이제 관련된 내용하고 조경 식재공사의 방법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강우 유출, 자, 배수에 관련된 거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아까 배수관의 형태도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유출량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유출 계수에다가 강우 강도에다가 면적 같은 것들을 곱해서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런 거에서 하나하나씩을 또 알다 보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경 관리에서는 관수 시기와 멀칭의 어떤 장점들 있잖아요.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멀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